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둠의 세력. 종북투사파 공산당 문과 사원은 태극전단 대인어김입니다. 63주년 현충일을 맞아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린 느헤미야 기도회에서 행한 황교안 전 총리의 강연을 짧게 5분 영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하는 황 전 총리의 연설문 요약입니다. 오늘은 63회 현충일입니다. 포국 영령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장관을 2년 3개월, 총리를 1년 11개월간 수행하였습니다. 평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국정을 수행할 때 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제헌국회 창립 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복음을 늦게 받았지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복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경제적 번영을 이룬 나라입니다. 6에서 70년대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역 규모만도 세계 8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주화도 이루어내었습니다. 전 세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의 선교사 3만여 명이 나가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계에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총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대한민국과 개혁을 함께 하고 싶다. 노동개혁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 대통령이 한 말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제1왕위 계승자가 한 말도 생각납니다. 우리 사우디는 대한민국이 세웠습니다. 70년대 건설업체가 사우디에 와서 건물, 아파트도 지어주었다.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건물들이 아무 하자가 없다. 고 하였습니다. 어느 외국 교수가 한국 생활을 하고 쓴 책이 있는데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인데 한국 사람들만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침략을 받고 조공을 바쳐야 했던 약소국이었습니다.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복음화가 된 이후에 이 땅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학교, 병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문명화되었습니다. 과학화되었고 선진화되었고 번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인데 위기가 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요소는 북한입니다. 여전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경제도 어렵습니다. 출산율이 2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인구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 시대가 됐습니다. 고령화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국가 채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임금 격차, 노인 빈곤, 높은 자살률, 사회적 갈등도 심각합니다. 세대 간 갈등, 정치적 갈등도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들의 국가관 해이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많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는 나라입니다. 조국의 성, 무너진 성을 막아서야 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겠는가? 애국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훈련된 애국 세력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나라의 어두움을 극복할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바로 세워진 인재들입니다. 지금도 교육과 훈련이 지속되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이런 휴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은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영육간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인재 집단은 교회에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나라 구하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박해가 왔습니다. 교회는 박해가 왔을 때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길을 찾으면 길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뚫고 나갈 길이 보입니다. 첫째, 위기에 도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2015년 6월 18일 총리 임명을 받았는데 그때 메르스가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사람이 23명이 사망했습니다. 7천여 명이 격리되었습니다. 취임식을 하지 않고 메르스 현장으로 갔습니다. 누가 그런 지혜를 주었을까요? 환자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의사도 만났습니다. 사람은 죽어가고 격리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을 때 도대체 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메르스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일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18일 만에 메르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평생 것만 공부한 사람입니다. 메르스는 질병입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제가 어떻게 메르스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메르스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일으켜 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도 지혜도 주셨습니다. 결국 메르스가 단시간 내에 종식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위기가 왔을 때 믿음 안에서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 가운데 보고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해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희망봉사단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나라의 교회였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그 기름띠를 완전히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7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1년 만에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였는데 2008년도에는 기독교 신뢰도가 불교를 앞질렀습니다. 두 번째, 새 길을 찾자고 말씀드립니다. 2017년 국제 경제가 어려울 때 1월 한 신년 인사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였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방에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넓은 해외로 진출해 나가는 길이 있다. 둘째, 새로운 길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있다. 셋째, 우리가 잘하는 길이 있다. 인터넷과 과학기술은 우리가 세계 1등이다. 넷째, 하면 되는 길이 있다.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세계 1등인데 그것을 새로운 길과 접목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했지 경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관계 장관들에게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어려울 때 기회를 만들자입니다. 범죄한 사람 중에 중죄인은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로 보내는 이유는 교정 교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출소자 중 다시 재범으로 또 다시 입소하는 비율이 22%에 달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도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서 재소자를 고쳐보자는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 교도소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가 오면서 경제사범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인원 증가로 재소자들이 팔잡을 자야 했습니다. 교도소를 지을 돈이 국가에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교도소를 짓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민영 교도소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2010년 11월 1일 소망 교도소가 열린 것입니다. 대략 350명이 재소자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은 22% 정도인데 소망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례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회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투옥되었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 태극전단 데이너 김 대독.